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경제대공황, 즉 세계대공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은 이번 영상과 이어집니다. 지난 영상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직접적인 전투지역은 유럽만 해당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 진주만에서도 전투가 이어진 말 그대로 세계전쟁이었습니다. 모두 동시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유럽에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뒤에 아시아에서의 전쟁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당시 경험했던 동부전선의 러시아와 서부전선의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교훈삼아 소련의 스탈린과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소련과 함께 폴란드를 침략하였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소련과 분할 점령한 뒤 노르웨이와 덴마크까지 점령하여 대서양 장악에 필요한 공군과 잠수함 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동부와 북부를 장악한 독일은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1940년 5월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점령한 데 이어 프랑스까지 진출하였습니다. 1941년 봄까지 유럽 제패에 성공한 독일은 이탈리아와 함께 아프리카에서도 연합군과 전쟁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서부전선을 장악한 독일은 소련과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1941년 6월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거센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추운 겨울을 경험한 적이 없는 독일 군인들은 소련군뿐만 아니라 거센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을 장악하는 데 실패하면서 전쟁 초 독일군의 막강한 화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연합국들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합국은 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몰아냈으며 1944년 6월에는 2차 세계대전의 한 획을 긋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파리를 해방시키고 연합국들이 유럽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1945년 5월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하여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전세역전에 성공한 연합군의 독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결국 히틀러는 자살하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중국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진격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서양 열강들이 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지에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타서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ABCD 포위망을 구축하여 석유나 전쟁 물자들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ABCD 포위망으로 자원이 끊기면서 전쟁 수행이 어려워진 일본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한 것입니다. 일본은 태평양을 지나 1941년 12월 7일 아침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을 계기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전선에서도 활약했지만 아시아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고 일본이 장악했던 동남아시아 전선에서부터 일본을 향해 차근차근 점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전선에서 이루어지던 2차 세계대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각 전선의 전개 과정은 매우 자세하지만 이번 영상은 개괄적으로 전체를 살펴본 영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2차 세계대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무기들보다 한층 더 파괴적인 무기들이 등장하여 더 큰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일본은 중일전쟁 과정에서 난징을 점령한 뒤에 약 30만에서 100만여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만들어 조선, 중국 등 점령지의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하얼빈에 731 부대라는 생체 실험을 포함한 생화학 무기 개발 부대를 만들어서 조선인, 중국인 등 점령지 국민들과 전쟁 포로들을 잔인하게 생체 실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생체 실험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들을 미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731 부대는 전쟁 후에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묻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네 나라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고, 일본 역시 미군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역시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연합국 측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회의를 하였는데요. 먼저 미국과 영국은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41년 8월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고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을 세웠으며 유엔 창설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였습니다. 1943년 12월에는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참여하여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처리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3년 12월에는 테헤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하였으며, 1945년 2월에는 얄타에서 열린 얄타회담에 참여한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은 전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대일전 참전을 약속받았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제외한 곳에서만 철수하고 한반도는 그대로 자신들의 식민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자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은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또다시 회의를 열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결의하고 카이로 선언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포츠담 선언에서는 특별히 소련은 참여하였으나 중화민국은 내부 혼란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화민국은 편지를 통해 포츠담 선언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지만 전세계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연달아 경험하면서 보다 강력한 국제경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그 결과 대서양 헌장에서 미국과 영국의 대표가 구성한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은 세계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를 제1의 목표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연합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던 국제연맹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국제연맹의 한계는 강제력을 띈 군대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보완하여 국제연합은 자체 군, 즉 UN군을 창설하여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발생 연도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연도들을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개 과정을 겪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된 냉전체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영상을 보고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지 않으면 답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We'll be right back.